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북 안동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건설과 함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일 오전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함께 추진하면서 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낙후된 북부 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진입도로 건설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전통 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 융성의 실현, 창조 경제와 투자 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시간 선택제 고용 계획을 잇따라 밝히자 공기업들도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오는 7일까지 내년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및 시간제 일자리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내년 상반기 채용 규모의 5%인 8명을 시간 선택제로 뽑을 예정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간제 채용 규모를 58명으로 잡고 채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전체 채용 인원의 5%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충당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형 공기업의 경우 시간 선택제로 채용할 만한 마땅한 직군이 없어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에 들어갑니다. 경북 영주시는 한국 문화 테마파크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흥면과 단사면 일대 96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들어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는 1,5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 완공과 이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올초 실질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는 한옷과 한복, 한식, 한글, 한지, 한음악 등 6대 한 스타일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끌 한문화센터와 함께 전통 건축을 토대로 한 숙박시설, 전통 음식촌, 선비 문화체험을 위한 명상정원, 국궁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1일 임시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에 한달 동안 6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 따르면 주말에는 평균 5천여 명이, 주중에는 평균 500여 명이 과학관을 다녀갔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상설 전시 1관과 2관, 어린이 탐구관, 4D관, 천체 투영관 시설이 개방되어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달 안에 관장이 임명되는 대로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인터넷으로 공모한 독도달력 해외 보내기에 모두 31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4 독도 케이스 달력 해외 배달인 공모를 사이버 독도에서 진행한 결과 318명이 778불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공모와 별도로 해외 독도 관련 단체 13곳도 신청했는데 경상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230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들은 한 명당 세 부까지 독도 달력을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 달력 2,500부 가운데 2,014부를 국가별로 배분하고 독도 유관 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다소 올라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